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윤석열이 북쪽에다가 계속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예. 그러면서 북쪽 체제가 흔들리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뭐 어떤 체제가 필요합니까? 남쪽에 전시 체제를 전시체제. 전시 체제를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대국민 선전포를 합니다. 예.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국내 체제를 정비하겠다, 이거 전쟁할 수 있는 예. 체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냐? 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 누구죠, 선생님? 사이비 지식이.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제 사이비인가요? 아니, 윤석열이 보기에 윤석열이 보기에 사이비 사이비 지식인들과 선동가들, 뭐 선동가들, 가짜 뉴스를 유튜버들 뭐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 있지 유튜버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MBC. 예, MBC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뭐라 그랬냐면 네. 윤석열이가 반자유 세력이라 그랬는데 이건 예.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할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반통일 세력이라고. 야, 선생님, 난 진짜 이거 진짜 선생님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정말 평생 살다가 제 나름대로 좀 이제까지 약간 통일 운동 한다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반통일 세력.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통일을 제일 방해하는 놈들이 우리 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 너무너무 괴롭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집주인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 세력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국시예요, 국시. 무력 통일이. 아, 근데 무력 통일이. 이게 흡수 무력 통일인데 우리처럼 뭐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하면 이건 반통일 세력 되는 거예요. 아, 뭐 6.15, 뭐 네. 14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반통일 세력이군요. 다 반통일 세력이에요. 그뭐 6.15, 14는 뭐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건 걔가 이제 보기에 뭐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제가 볼땐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아, 북에다가. 북한에다가. 야, 선생님, 이거 완전히 그거 일베 쪽 애들이 네. 그 유튜브에서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는 오, 거죠.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 때그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다가 예. 사형당했잖아요. 간첩으로 몰려서. 아, 지금 딱그 꼴이군요.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반통일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 저는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생님. 야, 그래서 진짜 이.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자기가 교육하는 거, 네네. 방송에서 내보내는 거 받아들이고 아. 그걸로 머리를 다 세탁한 다음에 아. 앞장서서 전쟁에 복무해라. 전시체제, 파쇼체제화 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네네. 가장 이제, 충격적으로 제가 받았던 것은 네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네. 2025년이 아닙니다. 저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예.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느낌이 와요? 원년 오래 한다는 거네, 전쟁을. 그렇죠. 딱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이 네.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도 느낌이 온다. 확실하게 이제 네. 쇠기를 박은 거네요, 거기서. 올해가 전쟁 원년이다.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아.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몇 야. 달안 남았는데 곧 저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비상 상황인 거죠. 비상 예,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 이 광복절 경축사를 되는 대로 썼을 리는 없어요. 예.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써서 이걸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8.15 경축사를 하기 전에부터 며칠 전부터 뭐 신통일 담론을 발표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띄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네, 독트린 맞죠? 무력 통일 독트린.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